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를 생명의 주님으로 또 영원한 만물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였고 예비자들을 위하여 대목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였으니 이 예비자들이 그리스도를 받도록 섬기도록 계속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관계에 넘어갔던 이 종들이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였으니 성자의 순환과 부활로 이 종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보호하시며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지켜주소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르셔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으니 그들에게 빛과 힘을 주시어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자 죄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죄의 근원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부르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이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들도 세례를 따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하고 영세자에게 손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제자녀 끊임없이 살아가십시오. 또한 한결 같은 믿음을 간직하여 주님을 맞이하러 가십시오. 아멘. 그의 영세자들은 다시 돌아서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을 환영할 거라